스쳐가다니 조금만 자세히 말해보겠나? 그게 뭔가 아주 오래전에 잘 모르겠어요. 느낌은 어땠어? 슬펐거든요. 슬펐다. 예. 막 감당 안 되게. 요즘도 그렇게 슬퍼질 때가 있나? 전혀요. 근데 선생님, 가끔 이상한 게 보일 때가 있어요. 뭐가 보이는데? 나무요. 오빠, 안녕하세요. 안녕. 오빠,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? 어? 우리 다 병원에 문병 가려고 했는데 면회 안 된다 그래서요. 완전 슬퍼서 죽을 뻔했어요. 오빠 이제 아프지 마세요. 그래, 고맙다. 다 나았어. 진짜 아프면 안 돼요, 오빠. 생각 안 나네, 아무것도. 보인다. 이 나무.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전형적인 해리성 기억 상실이래요.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특정 기억을 차단한 거라고. 그렇게 힘든 기억이라면 차라리 지금처럼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는데, 근데 우리 재민이가 환상을 보기 시작했대요. 잃어버린 넉 달 동안의 기억을 되찾으면 환상이 사라질까요? 이전처럼 그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. 이름도 그대로. 화이팅, 민말이. 정재민, 너 우리 학교지?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. 아니야, 그럴 수도 있지. 내가 방학 때 사고를 좀 당해서. 하필 네가 우리 반에 있었다는 그때부터 잘 생각이 안 나네. 생각나라고 이렇게 다시 전화 왔잖아. 잘 부탁해, 정재민. 야야야야,
저 백마리 아니야? 맞는 것 같은데? 맞다 백마리. 너 재민이 자식이랑 같이. 설마 같은 반이겠어? 아야 불길하게 왜 백마리, 그래. 백마리 그 누군데? 괜찮아 맨날 여자애. 아 맞아. 우리 학교 외원이야 진짜. 이렇게 멋진 뉴스에 나온 다 짜증나. 저녁 한번 여기 진짜 이렇게 외웠어? 진짜 완전 그런 애가. 왜 들이래? 나 때문이야. 뭐? 나보고 피하는 거야. 왜? 내가 뱀파이어라서. 저기 백마리지? 맞네. 저 여기 어떻게 왔대? 교복까지 입고 왔어? 뉴스 봤지? 오늘부터 10명의 뱀파이어가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어. 그중 한 명인 백마리가 우리 학교로 전화 갔다. 뱀파이어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인 만큼 편견 없이 대해주길 바란다. 마리는 우리 반 학생이었으니까 다들 낯설지 않을 거고. 저기 앉으면 되겠다. 저 선생님. 애들 괜찮을까요? 그러니까요. 애들 난리죠? 네. 저도 난감해요. 애들한텐 편견 없이 대하라고 했는데. 애들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. 뱀파이어가 학생으로 우리 학교에 있다는 거. 모르면 모를까. 알고는 참. 뭔가 꺼림직해서. 무슨 일은 없겠지만 불안하기도 하고. 사실 저부터 뭘 어떻게 돼야 될지. 똑같이 대하시면 되죠. 뱀파이어도 똑같은 우리 학생이니까요. 야, 나 뱀파이어 처음 봐. 진짜 신기해. 와, 나름 이쁜데 뱀파이어라니. 좀 안 됐다. 야, 제가 밴드 보컬을 걔 맞지? 여기서 뭐해? 빨리 교실로 가. 수업 시작이다. 빨리, 빨리. 얘들 몇 반이야? 빨리 교실 봐. 수업 시작이야. 빨리. 어서 어서 어서. 뭐 하는 거야 지금? 다들 제자리로 안 가? 선생님, 제 뱀파이어라니까요. 미치겠어요 진짜. 뱀파이어 통제국에서 발표했잖아 지난주에.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 다들 못 봤어? 근데 왜 우리 학교냐고요. 아 진짜 법은 왜 바뀌어가지고. 일단 다 제자리로 가. 계속 이렇게 수업 들을 거야? 선생님은 괜찮으신가 봐요 뱀파이어. 우린 안 괜찮은데. 뱀파이어가 등 뒤에 있는 거 섬뜩하거든요 우리는. 맞아요. 반 바꿔주세요. 아 괜찮은. 아 쟤 때문에 소름 끼쳐요. 선생님, 제가 저 앞으로 자리 옮기면 어떨까요? 뭐야? 제가 뒤에 있는 게 불안하다면 다들 보는 앞에 있을게요. Thank you.
다시 못 올 줄 알았는데. 들어오려고? 너 들어오면 난 나가려고. 재민아. 친한 척 내 이름 부르지 말지. 너 나랑 친했었냐? 안 친했지? 학교 몇 달 못 다니고 뱀파이어인 거 들통나서 전학 갔다던데. 걱정 마. 너랑 친해질 기회 같은 거 없었어. 다행이다. 앞으로도 우리 반인 건 좋은데 내 근처에만 오지 마라. 그건 장담 못해. 뭐? 난 이제 숨어 살지 않을 거거든. 니들 사람 속에서 사람들 곁에서 살아갈 거야. 뱀파이어라고 네가 나를 피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피하진 않아. 방해해서 미안하다. 근데 넌 점심시간에 왜 여기 있어? 밥 꼭 먹어. 많이 아팠다면서. 그걸 네가 왜 신경을... 말이. 말이다. 나 요즘 뱀파이어한테 물리는 꿈 꾸잖아. 아 진짜? 나도 꾸는데. 야 학교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? 우리 전학 갈까? 진짜 피 빨 것 같아. 야 호러다 호러. 학교에 웬 뱀파? 소름 돋아. 야 니들 뭐가 이 조심해. 피 빨려. 어쩐지 목이 쓰라리더라. 나 쟤 친구도 없나 봐. 맨날 혼자 다녀. 뱀파이어가 뭔 친구야. 야 십자가라도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그거 아직도 없어? 난 맨날 두고 다니는데. 야 나도 좀 줘. 나 좀. 켜줘야 돼. 피하지 마. 가라. PC방 가자. 점심을 안 먹었더니 거기 컵라면이 땡기네. 이 새끼. 게임은 안 하면서 PC방에서 맨날 컵라면 먹방 찍어. 어? 솔직히 나. 야 뱀파이어로 태어난 게 무슨 죄냐? 그러게 좀 불쌍하긴 하다. 야 그래도 뱀파이어잖아. 몸 조심해야 돼. 야 근데 안 됐긴 안 됐다. 아 근데 왜 우리 학교야? 겁이 없는 거야. 생각이 없는 거야. 이상한 애네 진짜.
저게 뭐야? 유치하게. 환영인사라고 생각할게. 이 정도는 각오했었어. 근데 부탁 하나만 하자. 나 뱀파이어 맞는데 너희들한테 위험하지 않아. 나를 싫어해도 좋아.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아줘. 웃겨 진짜.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? 싫으면 전화 가라고. 전화 가 그냥.